속도가 초반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김영민 선생님 하시는데 지난번이랑 조금 분위기가 다른가요? 아, 역시 실력자들은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도 실력자시잖아요. 저도 한 스피드 하는 편인데 예. 아, 도저히 안 되네요. 오, 그래요?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말 겨루기에 나와서 우승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학생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연예인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예인이요? 네. 저도 그날 분장실에서 예. 머리도 해주시고 메이크업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되게 어색하고 그랬는데 예.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나운서인 줄 알았다, 기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문제 계속 풀어볼 텐데요. 손정선 씨가 진짜 빨랐습니다. 선택권 다시 드리죠. 8번 하겠습니다. 가로로 이음절 문제 드립니다. 한자어 명사로 마을과 마을의 사이나 일반 사람들 사이를 이르는 다시 손정선 씨 한간 하겠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할 때 한간 정답입니다. 손정선 씨 네. 제주도에서 네. 공부만 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주부니까 돈 많이 버시는 전투낚시랑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하고는 조금 시간이 많이 나겠죠. 아니, 이 말 하면 주부인 김은정 씨 화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애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아, 근데 또 손정선 씨는 이제 자녀분들이 워낙 또 크셨으니까. 어쨌든 손정선 씨 초반 기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선택권 다시 드리죠. 7번 하겠습니다. 7번은 다로 끝나는 사음절 문제 드립니다. 동사로 널리 받아들여 모두 포함하다를 이르는 자, 이번에는 김영민 씨가 빨랐습니다. 망라하다 하겠습니다. 망라하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물고기나 새를 찾는 그물과 관련이 있는 이 말 총망라하다 할 때 망라하다입니다. 김영민 씨 드디어 점수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한번 무턱대고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요? 무턱대고 눌러요? 너무나 이 속도가 빠르셔가지고 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뭐 한 번도 눌러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 프로그램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딱 누르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방금은 사실 감정 걱정 없어서 눌러볼 수는 있는데 예, 그렇죠. 이제는 또 지켜야 되거든요. 네. 잘 신중하게 도전하시기 예. 바라고요. 문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하겠습니다. 세로로 이음절 문제 드리죠. 한자어 명사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남모르게 미리 손정선 씨 복선하겠습니다. 복선을 깔아두다 할 때 복선 정답입니다. 최소 따위에서 암시하는 것도 복선 네. 이 뜻도 복선